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770년경 주나라가 견흥의 공격을 받아 천도한 뒤부터 기원전 221년쯤에 의해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하고,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분야에 수많은 사람 혹은 팀들이 나타나 무한히 경쟁하는 시기를 비유하는 말로도 많이 쓰인다. 이번 오프시즌에는 정말 그야말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WKBL 절대 황제였던 박지수의 해외 진출 선언, 리핏에 성공한 우리은행 우승 멤버들의 공중 분해, 굵직한 A급 선수들의 이동과 더불어 아시아 쿼터제 도입까지. 정말 WKBL 본 이래로 이렇게 시즌 예측이 안 되는 적은 또 처음인 느낌? 여기다 그냥 용병제까지 더해서 진짜 혼돈의 리그를 만들어버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지난 시즌 결승전 빼고는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던 정규리그 게임에 새바람이 솔솔 불어올까요?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 치고받는 혼전 양상이 계속될지 제 맘대로 떠들어보는 24-25 WKBL 시즌 예측 시작해봅니다. 지난 시즌 27승 3패, 90%의 압도적 승률로 정규 시즌 1위를 거머쥐고도 결승전에서 지구방위 대 우레시맨에게 무릎을 꿇었던 KB스타즈. 이번 시즌은 조금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 다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여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추락할지. 그 이유는 절대 황제 박지수가 바로 해외 진출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이죠. 박지수 빠진 KB스타즈는 뭐다? 플레이오프 탈락이다. 이미 22-23 시즌 박지수가 빠진 채로 시즌을 치렀던 전례가 떡하니 남아있는데, 심지어 이때 10승 중에 몇 게임은 박지수가 돌아와서 챙긴 승리도 있단 말이죠. 박지수의 존재감이 당장 스탯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스탯에서 뿐 아니라 수비에서는 상대편 선수들이 골밑에 못 들어온다는 압박감, 또 우리 팀으로서는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사라졌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들보가 뽑혔다, 끝장 나불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은 나윤정과 김은선, 우리은행의 슈터라인 두 명이 들어왔는데, 일단 박지수 없었던 22-23 시즌 KB스타즈 3점슛 성공률은 전체 5위. 영입된 두 명은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은행 시스템 농구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선수들인데, 과연 김한수 감독이 위성우 감독만큼 이 두 명을 잘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 아니옵시다. 오히려 우리은행에 있을 때보다 슛률은 더 떨어질 거라 보여지고, 김은선은 부상 부위가 완쾌되었을지도 의문이네요. 지난 시즌에도 거의 출전을 못한 걸 봐서는 출전도 약간은 물음표가 붙는 상황. 그냥 24-25 시즌은 KB 경기는 스킵하고 싶을 정도로 벌써부터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박살이 날지. 그렇다고 감독이 신인 선수들한테 과감하게 기회를 주는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질 거 신예들 경험치라도 먹이는 게 안 낫나? 아시아 쿼터제 선수가 정말 의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면 6위는 KB스타즈가 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신한은행, 한채진의 빈자리가 그리도 컸던가? 역시 살림꾼은 빠지면 성적으로 티가 나는 법. 오프시즌은 신지현, 최이샘, 신이슬이 들어왔으나 김소니아가 이탈하는 출혈이 있었습니다. 빅네임의 영입으로 신한은행을 고순위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플레이가 궁금하긴 합니다. 신지현은 양인영보다는 오히려 픽앤팝을 주로 하는 최이샘과 합이 잘 맞을 것 같고, 포스트업과 3점 슛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구슬과 최이샘이 하이로우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뚜껑을 열어보면 제 예측으로는 신한은행은 턱걸이 4위 아니면 5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왜냐? 들어온 최이샘, 신지현, 신이슬 모두 괜찮은 선수들이나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란 말이죠.
신한은 항상 70점대 실점이 문제인 팀인데 3명 모두 수비보단 공격에서 한 따까리 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뭐 지금 현재 리그에서 탑 디펜더인 김단비, 박지수 빼곤 뭐 수비 특출나게 잘한다 이런 선수는 없지만 리바운드에서 보탬이 되었던 김소니아가 빠지고 최이샘으로 과연 대체가 될지, 그리고 최이샘은 우리은행에서도 나름 관리해주면서 뛰었던 선수라 신한은행에서 과연 김소니아만큼의 플레이 타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득점력은 있지만 수비 혹은 리딩의 안정감은 다소 떨어지는 신지현, 신이슬, 그리고 잠깐 유망주라고 키우고 있었던 변소정과 이다연을 팔아 순식간에 포워드 뎁스가 구슬 김진영밖에 안 남게 된 신한은행. 김소니아, 김진영 원투펀치의 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팀 컬러를 새로이 할지가 궁금한데요. 이 팀이 만약 고순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공격 농구를 해서 득점을 더 넣는 게 오히려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과연 아시아 쿼터로 유일하게 빅맨을 뽑은 타니무라 리카 이 선수가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타니무라 리카가 수비가 좋고 리바운드가 확실한 선수라면 플레이오프를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저는 4위에서 5위권 예측해 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근데 망한 게 보통 망한 게 아니라 집이 날아가 버렸는데 3년을 갈까? 네, 우리은행도 일단 망했습니다. 전 시즌 우승의 주축 멤버였던 최이샘, 박해진, 박지현, 나윤정, 여기다 고아라까지 5명이 우리은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NBA나 KBL만 봐도 뭐 원래 우승팀 멤버들은 몸값이 올라가고 원소속팀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보예요. 그러면 이제 우승팀은 대형 FA 영입을 노려서 계속 대권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준척금만 영입하고 원소속팀의 식스맨급이었던 선수들을 키워내는 리빌딩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우승 멤버들도 잡지 못하고 대형 FA라고 보였던 김소니아, 진안을 모두 놓치면서 강제로 리빌딩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 키워드가 왜 유효할 것 같냐면, 그건 우승 멤버가 모두 공중분해된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알파이자 오메가인 김단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KB스타즈는 정말 기둥까지 다 뽑혀서 끝장난 거고, 이 집은 벽이랑 지붕 다 날아갔지만 그래도 기둥은 남았어요. 작년 챔피언전에 김단비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 연홍의 자존심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수를 그렇게 막아내면서 공격에서도 미친 존재감을 뽐내며 우리은행의 리핏을 만들어냈죠. 물론 김단비도 한 해가 다르게 늙어가니 분명 작년보단 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시즌 초에는 날아다니다가 후반기에 들어서면 김단비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상한 턴오버도 많이 하고 정신 못 차리던 김단비를 봤으니까요. 그래도 이 팀은 감독이 우선 1티어 감독이잖아. 위성우 감독이면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고, 또 멤버 구성도 보면 유승희, 박혜미, 이다연, 한엄지, 이거 완전 신한 시절 단비은행 1기 멤버 아니요? 아, 그 시절에도 프로본 보내지 않았냐? 위성우 감독이 만들어낸 이다연, 박혜미, 한엄지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심성현 역시 고질적 약점이던 게임 리딩에서 벗어나 확실한 롤을 부여받는다면 오히려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죠. 우승은 못할지언정 기대되는 리빌딩 팀이라고 보이네요. 일단 4위에서 5위권 예측해봅니다만 저는 신한은행보다는 우리은행의 플레이오프를 갈 것 같은 예감. 농구는 S급 한 명이 A급 3명을 이겨먹는다가 과연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선수 이탈의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풀업 진출 실패라는 충격적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까요? 24-25 시즌 우리은행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상위권이라고 예측하는 세 팀입니다. 하나원큐는 올 시즌 진안을 품고 신지현을 내주었죠. WKBL은 무슨 리그다? 실점 적게 하는 팀이 그냥 플레이오프 가는 리그예요. 22-23 시즌 실점이 75점인 팀이 23-24 시즌 실점을 66점으로 낮추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영입한 진안이 수비가 좋은가? 일단 박지수, 김단비, 배혜윤 정도 빼고는 1대1로 쉽게 뚫릴 선수는 아니죠. 팀 수비가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리바운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즌 전체 2위였고요. 득점은 전체 3위, 17.47 득점으로 현 WKBL 탑티어 빅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지현의 빈자리가 물론 느껴질 테지만 신지현의 공백은 그나마 대체가 가능한 자리죠. 고서현, 김시온이란 카드가 있고 여차하면 김정은이 탑에 설 수도 있고 또 아시아 쿼터로 온 선수들도 두 명의 가드 포지션 선수를 뽑았으니 뭐 네 명 중에 그날 걸리는 선수 한 명 골라서 돌려막기?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양인영과 진안이 과연 공존을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하나원수가 4위 싸움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인영과 진안 둘 다 결정적으로 3점 슛이 없습니다. 또 패스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죠. 예전 17-18 시즌의 KB스타즈 기억나시나요? 다미니스 단타스와 박지수의 투빅 라인업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타스는 슛이 장착된 빅맨이었기 때문이에요. 골 밑에서 두 명이 비빌 순 없고 하나가 골 밑에서 비비고 있으면 한 명은 하이포스트까지 나가거나 3점 라인으로 나가서 공간을 넓혀주고 한 명이 골 밑에서 수비를 모으면 그걸 빼주는 걸 받아먹는 형식으로 공존하기 마련인데 둘 다 미들슛은 있지만 예전 미들 귀신 강지숙 마냥 적중률이 막 훌륭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둘이 수비를 모아놓고 패스를 잘 빼주냐? 라고 하면 그것도 물음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지요? 둘 중에 3점 슛이 장착된 선수가 없으니 생각보다는 이 투빅 조합이 위력이 그닥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둘이 공존하기 어렵고 한 명의 스탯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신지현 아웃, 진안 인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저는 전력이 상승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못해도 플레이오프는 가지 않을까? 김도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둘 중에 한 명은 3점 슛을 쏘게끔 하겠다는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잘 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네요. 비엔케이썸은 오프시즌 가장 화두가 된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의 정신적 지주였던 박혜진을 영입했고 신한은행의 에이스였던 김소니아까지 데려왔는데요. 박정은 감독 부임 이후 빅네임들의 BNK 이동이 많아진 측면을 보면 확실히 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팀이란 점은 긍정적입니다. 박혜진의 영입으로 인해서 BNK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이소희 외의 외곽 슈터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고 앞선 수비에도 무게감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진안을 내주었지만 못지않은 에너자이저 김소니아를 데려오면서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기대되는 팀이 되었고요. 김한별이 은퇴를 한 점은 아쉬우나 지난 시즌 출전시간 득점 리바운드 등 모든 지표에서 하락세였고 다른 팀들도 핵심 선수가 이동 혹은 해외 진출로 인해 전력이 나름 평준화되어 김한별의 은퇴가 엄청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FA를 두 명이나 영입한 만큼 이 팀이 과연 우승을 할 만한 팀이냐? 라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우승할 것 같다 라고 하기엔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그건 바로 안해지가 BNK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원큐는 과감하게 신지현을 버렸는데 BNK는 안해지를 끌어안았죠. 뭐 조금 이해는 합니다. 안해지를 버리자기엔 BNK의 가드라인 심수현, 박경림은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긴 해요. 그럼 박정은 감독은 안해지를 이소희, 박혜진하고 같이 코트 위에서 뛰게 하겠다는 거겠죠? 자, 코트에 볼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오프볼러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이승아와 같이 뛰어봤던 박혜진뿐. 이소희도 온볼이 아니면 위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새로 영입한 김소니아도 지난 이상의 볼 소유를 가져가는 편인데 이거 교통정리를 과연 박정은 감독이 잘할 수 있을지요. 누가 봐도 이소희, 김소니아가 이 팀의 메인 득점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둘의 볼 소유가 길어져야 하는데 안해지는 볼 소유가 적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어시 올려주던 진안도 사라지고 그나마 공격에서 잘하던 건 그놈의 A패스 찔러주는 것 뿐인데 수비에서 뭔가 기여도가 뛰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미친 척 안해지를 상대 포스트업 수비 맡길 생각은 아니겠죠. 진안도 떠나간 마당에 안해지가 결국 살아남는 길은 이번 KBL 우승의 감초였던 KCC의 에피스톨라처럼
확실한 디펜더가 되던가 혹은 외곽 슛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내 시즌째 3점 슛률은 30%를 못 넘어가고 또 스탯에 표현되지 않는 답답한 리딩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겠죠. 박정은 감독 특성상 동주여고 학연에 또 안혜지를 박해진 백업용으로 기용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아 지금 벌써부터 고구마를 몇 개... 자자 너무 또 까는 얘기로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진이라는 카드가 이 단점들을 아주 많이 상쇄해줄 만큼 매력적인 카드이고 김소니아라는 현 리그 최고 스코어러가 가세 다른 팀들의 전력 평준화로 솔직히 상위권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이 팀은 정말 이걸로 우승하냐 못하냐가 좌우될 것 같아요. 안혜지가 1인분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로 말이죠. 자 마지막 삼성생명은 오프시즌에 큰 이탈도 없었고 영입도 딱히 없는 팀입니다. 김한비가 은퇴, 박혜미와 신이슬이 이적했지만 세 선수 모두 현 삼성의 누군가로 대체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결국 여기는 부상 선수의 완전한 복귀가 가장 큰 걸림돌이겠는데요. 키아나 스미스는 작년 22경기 출전하면서 나름 복귀 시동을 걸었다면 윤예빈의 경우는 4경기밖에 출전을 못하면서 또 사이버 선수행. 윤예빈도 참 지지리도 안 풀리는 케이스입니다. 커리어 하이 찍고 국대 승선까지 했는데 하필 거기서 부상을 입는 바람에 말이죠. 윤예빈과 키아나 스미스가 완전히 회복한다면 삼성이 대권 도전에서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니 큰 기대는 말아야겠어요. 변수는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이네요. WKBL에서 감독 바뀌고 한 번에 망한 케이스 있죠. 멤버는 그대로였지만 이옥자 이문규 체제의 KDB 생명은 단 한 시즌 만에 2위권 팀이 프로 탈락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상훈 감독은 임금배 감독 밑에서 꽤 있었으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망하진 않겠지만요. 감독 부임하고 첫 해에 바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건 최근에 군하단 감독이나 예전 위성우 감독 정도인데 오히려 하상윤 감독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배혜윤이랑 코어도 가지고 있고 작년 커리어 하이를 찍은 이혜란에 이주연, 강유림, 키아나 가지고도 성적을 못 낸다면 좀 눈칫밥 좀 먹겠는데요? 과연 제2의 군하단이 될지 아니면 제2의 이옥자가 될지. 삼성의 부상 선수들이 화려한 재기를 하는 올 시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시즌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24-25 시즌은 그동안 봐왔던 WKBL 리그 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 공중분해된 시점에 만일 박지수가 남아있었다면 KB가 왕좌를 탈환하는 그림이 자연스레 그려지지만 공교롭게도 박지수마저 자리를 비웠고요. 하위권을 맴돌던 신한 BNK 하나원큐의 전력 강화, 무시하기엔 아직 건재한 슈퍼스타 김단비의 우리은행, 멤버의 큰 변화 없이 꾸준히 합을 맞춰오며 포텐이 터지길 기대하는 삼성까지. 새로이 추가된 아시아 쿼터제의 변수도 있어서 올 시즌은 정말 2라운드까지 지켜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제로 잡았던 춘추전국시대처럼 이렇게 전력이 평준화가 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KB스타즈 빼고 상대팀과의 전력이 비슷할 때 주전 외에 제3의 누군가가 소위 미친일 활약을 한다면 그 선수는 곧바로 신데렐라가 될 겁니다. 올 시즌은 정말 절호의 찬스죠. 이 기회를 잡는 선수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WNBA 케이틀린 클락 같은 슈퍼스타 효과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